보통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나에게 여러 가지 통찰이 오면 이 통찰을 저 사람에게 얘기해주면 저 사람이 금방 변화가 생길 거라는 희망이 생겨서 본인이 듣고 싶지 않은 경우까지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가진 통찰을. 그게 어떤 프로이트도 처음에 실패했던 경험이 초기에는 지적인 해석, 인텔렉추얼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을 거라고 봤는데 실제로는 해석을 해도 잘 낫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분석에서 깨달은 부분들이 지적인 통찰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트랜스포메이션, 우리의 변모,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려면 지적인 통찰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 정서적인 통찰 이게 합쳐져야 된다는 얘기죠.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충분하게 통찰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이 특히 성격의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보통 그냥 어떤 일시적인 증상을 완화하는 것은 우리가 단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데 보통 증상들은 어떤 성격,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어떤 성격 패턴 속에 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러한 성격의 어떤 어려움들까지 고쳐낼 수 있으려면 충분한 통찰이 필요한데 그 통찰 속에는 지적 통찰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통찰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이 지적으로 아는 것은 생각으로 그 브레인 셀프만 이해를 하는 거죠. 내 생각으로만 이해를 하는 거지 실제 그 사람이 토탈 셀프라고 할까요? 전인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이걸 수용해내는 게 아니에요. 정서가 함께 가지 않은 거죠. 안다고 하지만 실제 내 몸이나 내 정서가 이걸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전인격적으로 일한 것에 깨침이 있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내가 가진 브레인만 움직여서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 경험은 실제적인 경험이 아닌 내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는 경험이라니. 그래서 여러분 어떤 통찰이나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교육에서도 요즘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익스피리엔셜 어떤 프로세스가 러닝 프로세스가 실제 체험으로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은 여러분들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배우는데 그 민주주의가 정말 체득이 되려면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그 선생님과 그 학생들 간의 관계가 그 클래스 자체가 민주적인 클래스가 돼야 이게 민주주의를 이해가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가정 내에서 민주주의가 되지 않은 분은 사회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실질적인 경험, 실질적인 체험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식으로만 인텔렉추얼하게 안다는 것 자체는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이런 체험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돕는 분들이 실질적인 변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분들의 변모가 성격의 변모,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어떤 패턴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분들이 지적으로 아는 것 플러스 정서적으로 충분히 그게 통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서적인 통찰이 일어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그렇게 좋은 얘기를 다 알아서 이분은 머리도 굉장히 좋은 분인데도 그 인터넷도 다 정보 가지고 있고 도서실을 찾아서 자기가 무엇 때문에 자기의 문제인지를 아무리 알아도 이분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패턴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강박이나 이런 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인을 지적으로 안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가 천천히 이분들이 정서적으로까지 충분히 공감하시도록 이분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 없는 거가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자기가 아는 어떤 지적 통찰을 아무리 한다고 그래도 실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잘못된 행동 패턴이나 사고의 패턴이 이분이 느끼는 어떤 굉장히 강렬한 정서적인 어려움, 우울함, 불안 이런 것이 단순하게 지적 통찰이나 설명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가 너무 빨리 이분들에게 왜 스스로 이렇게 어려움에 있는지를 얘기함으로써 그분을 고쳐주겠다고 하는 야망에서 좀 벗어나서 천천히 이분 스스로가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충분히 자기가 왜 이런 상황에 있는지를 스스로 깨쳐나갈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우리가 동반자로서 가질 수 있는 인내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을 왜 필요한지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